오병권 신임 경기도 행정일부지사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일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. 오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전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행정일부지사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지연 기자입니다. 제36대 경기도 행정일부지사의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임명돼 8일 취임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별도 취임식 없이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먼저 찾았습니다.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 등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만나 현황 브리핑을 받고 의료원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. 통계를 보니까 이제 최근 2주 동안 저희 경기도 내 한 하루 평균 765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 도민의 안전, 건강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요. 현장을 먼저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. 행정일부지사로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 현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. 이곳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현황을 살폈습니다. 네, 어려움들 좀 많으신데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또 주민들. 이 자리에서도 오 부지사는 이 시기 취임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신임 행정일부지사는 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.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실장, 26대, 29대 부천부시장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,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